저는 부산에서 4학년 고등학교 2학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일에 정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할 일만 다 하면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저절로 자라는 줄 알았고 정치는 알아서 돌아가서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더 나은 모습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무식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이런 쪽으로 기울이게 되었던 건 동성애 관련한 벽보들이 우리 아이들의 움직이는 지하철권에서 바텀이라는 언어, 또 뭐죠? 제가 언어를 다 기억을 못하는데 동성애자들이 성 파트너를 찾는 것을 그런 곳에 붙여서 아이들이 떼보고 있다는 걸 영상을 공유해주신 엄마를 통해서 받고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어떤 언어지?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 이런 말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많은 곳에서 동성애가 번지고 있었고 그것이 인권위가 2003년도에 청소년 관련된 어떤 조항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네이버에서 뭔가를 검색한다고 보는데 웹툰을 보니까 거기 동성애 관련 영화들, 애니메이션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검색한다고 간단한 내용을 검색하는데도 바로 거기에 뜨고 있는 광고가 성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들의 광고가 계속해서 뜨고 있고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빨리 성을 공개를 해야 합니까?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고 배워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잘 먹을 수 있게끔 주는 것이 우리 학부모와 또 교육자들 그리고 정치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할 역할들이 아니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저만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청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 시의원, 이 발의를 하셨던 시의원들도 다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유치원생까지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정말로 동성애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고2니까 곧 이제 고3이 되고 대학을 입학하고 나면 걔가 또 군대를 가겠지요. 근데 그 군대 내에 뭐라 그러죠? 학문 성교? 저는 그런 말도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것을 합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어떤 위기 질서 안에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합법화되어지면 이 아이들을 동성애자로 몰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제가 아이를 군대를 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보안이라는 것이 철저해야 하고 현재 전쟁을 중단한 상태인 이 나라의 형편인데 왜 군인들에게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힘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지금 행해지는 이 작은 일들이 결코 아이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와 정치와 보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뚫기는 뚫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4차 혁명 시대라고 일본은 수능도 올해로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4차 혁명에 걸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준비해놓고 아이들을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조례가 웬 말입니까?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들을 할 수 있게끔 교사와 교장 선생님들을 돕고 그걸 위해서 교육청이 존재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끌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시의원들이 아니십니까? 자치조례는 잘못된 조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내에서, 교실에서 하게 합시다. 왜 그것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정치적인 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아이들은 충분히 민주적으로 자라왔습니다. 민주적인 일에 오히려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그 책임에 응답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될 지금의 상황인데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은 권리만을 주장하게끔 만드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의 정신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책임 이전, 권리 이전에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학교의 교육 현장입니다. 아이들을 4차 혁명 시대에 살아남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발의를 해주십시오. 학생 자치 조례는 우리 아이들을 80년대, 70년대로 몰고 가는 조례입니다. 아이들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민들 똑똑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민주주의고 표가 여러분들을 심판하지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똑똑히 쳐다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부산시의 시민이라면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시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실 것입니다. 아시는 것을 행동하는 건강한 어른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건강한 국민으로 정치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아니죠. 우리는 백성이 아니죠. 우리는 국민입니다. 국민들에게 그 응당한 열심히 한 것의 대가를 표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조례는 정치조례입니다. 반드시 학생조례 폐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노래 좀 하고요. 같이 한번 노래하고 나머지 발언자 몇 분 발언 있는데 우리 노래.